안녕하십니까. M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 골든트리가 나비캐피탈을 인수했습니다.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사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금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든트리는 지난 7년간 낮은 이자율과 파격적인 행보로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인수가 금융업계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오늘 급박한 일이 생겨서 지금 막 홍콩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홍보팀에서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근사한데요? 한 사장은 어딨죠? 오늘부터 모레까지 홍콩 출장이십니다. 나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갑자기 잡힌 건가요? 한 달 전에 잡힌 스케줄입니다. 接收大型金融公司是备受瞩目的，在中国设立分公司，也看到了非常可观的方向，也提升了信誉度。 제도권 금융사를 인수하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지사를 내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신뢰도도 상승했고요. 올해 목표는 문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조트 인수도 추진 중이고요. We are focusing on cultural business this year and also promoting to take over some resorts. 총 20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만든 도서관이니만큼 서울시 자료관에 특화시켰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지원번호 372번 서미도입니다. 서서 서울시청 구청사가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총 20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만든 도서관이니만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총 6개 국어 총 6개 국어가 가능한 무인 대출기도 운영 중인데요. 성실하게는 써오셨는데 저희는 외국 하랑에서 이런 경험이 있거나 해외 학위 소지자를 뽑고 있습니다. 유학을 다녀오진 않았지만 저도 외국 작가 작품은 잘합니다. 아버지가 외국 전문 서적을 수입하는 일을 하셔서요.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안심 테이크 하나랑요. 몽골로 하나 준비할게요.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요. 피클 좀 겹치겠어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야, 나 이거 스틱 새로 샀는데 어때? 별로야, 완전. 야, 그게 뭐야? 야, 이거 신제품이야. 진짜 작아. 그만 먹어. 왜? 배고파. 그만 좀. 하, 먹어라. 아. 서미도. 너 오늘 올 수 있는 거지? 내가 드레스 하나 빼왔는데. 미쳤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알지도 못해. 빨리 머리하러 가자. 내가 거길 왜 가냐? 잘난 집 애들 모여서 노는 데를. 그러니까 꼭 와야지. 잘 사는 집 아들 하나 잡으면 대박이고. 아이고. 참, 신데렐라 그년이 참 몹쓸 짓했다.
가난한 집 딸들한테 희망 고민도 가르치고. 너는 저녁 시간 바꿨다고 했잖아. 새로 구한 과외 면접 가야 돼. 면접이다 생각하고 와. 그럼 오늘 명단 중에 광희그룹 딸이 있어. 걔가 문화사업팀을 맡았잖아. 꼴 같지 않게. 일단 오늘 광희그룹 딸하고 안면도 트고 얘기도 좀 섞고. 좋지 않겠어? 여자들끼리 없는 집 딸 따질 것도 아니고. 역시 이 의상 이 핏이 딱 떨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어머 오셨어요. 네. 이제 두 분 날짜 잡으셔야죠. 네. 네. 꼭 연락 주셔야 돼요. 물론 드려야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모님 나오실 때 먼저 한번 꼭 들르세요. 특별히 준비해둔 옷이 있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성주 씨. 어, 성주 씨. 와줘서 고마워요. 살다 살다 별 파티가 다 있어요. 샤론체 부티크 고객과 그 자제들 초청 파티. 궁여 시집으로 낸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들, 누구 내 딸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음에 드는 대학생 찍으면 되나요? 그럼요. 성주 씨 미모면 20살 연하도 가능하죠? 패션위크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제일 앞자리로 계속 준비할게요. 좋은 시간 보내요. 죄송합니다. 미도야, 쟤네 아버지 중문학원 이사장이야. 우리나라 땅부자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고. 근처에 가서 얘기 좀 터봐. 그건 됐고. 광희그룹 딸이 누구야? 저기 저 앞에 최 선생 옆에서 있는 여자. 아, 진짜요? 아, 쟤네 핏이 쫙 살아났는데. 오, 진짜. 어머, 이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태리 키친에서 알바하는 분 아니세요?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이봐요, 여긴 어떻게 왔냐고요? 아이, 저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모임 아무나 막 초대하신 거예요? 이분 정식 초대장 받고 온 거 맞아요? 그러고 보니 낯선 얼굴이네. 아가씨 초대장 어디서 받았어요? 초대장 어디서 받았냐고 묻잖아. 그게 중요한가요? 이까 파티가 뭐라고. 뭐야? 불쌍한 취업 준비생인데 이상한 사교 파티가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이걸로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려볼까? 인턴 기자에 지원해볼까? 당장 나가주겠어? 당신이 뚜쟁이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네요. 광희실업 회장 따님, 아버님께서 주식으로 장난 좀 쳐서 구속 직전이시던데 이런데 열심히 다니셔야겠어요?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여긴 대기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네가 제일 딸리냐? 그 너 혼자 남아서 연습해? 그럴 리가 있냐? 누나 동생인데? 내가 제일 잘해. 더 눈에 띄려고 연습하는 거야. 리더도 내가 하려고. 데뷔를 시켜주긴 한데. 사람 인생 순간 바뀌게 되는 걸 누나가 보게 될 거야. 넌 좋겠다.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어서. 누나 없어? 난 솔직히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너무 돈 걱정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은 거. 난 누나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데 진짜 기억 안 나?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아봤어. 누나가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리겠어. 정 못 떠올리면 내가 말해주고. 내 안에 못난 열등감만 가득한가 보다. 우울증 치료제 큐. 집이 안 망했으면 넌 뭘 하고 있을 것 같니? 나야 지금이랑 똑같이 춤추고 있겠지? 난 유학을 가 있을 것 같아. 지금보다 자신감 있고 더 밝게 살고 있겠지? 누난 지금도 깡 있고 멋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하죠. 아니요. 저도 이제 일하고 돈 벌고 싶어요. 한국으로 곧 면접 보러 갈 거예요. 아 그래? 회사는 어디로 정했는데? 골든트리오. 지원서는 벌써 보냈는데?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한테 와서 일하라고 학비 지원을 했던 건 아니야. 어? 우리 형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저 공부시켰는데. 제가 이 회사를 3배쯤 키워서 우리 장형 기준표하게 해주려고요. 장형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우리 형 자존심 지킬 수 있게 저 이 회사 키울 겁니다. 너도 창이만큼이나 고집불통이구나. 어? 사장님이 직접 면접하시죠. 올 필요도 없어. 떨어뜨릴 거야. 아이, 3배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럼 5배로 우리는 건배. 건배. 형은 잘 있어요? 그럼 잘 있지. 창의 걱정을 하지 마. 네가 창의 걱정을 하는 건 날 믿지 못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죄송해요. 왜 이랬습니까? 우리 형님한테 왜 이랬습니까? 싸우다가 내가 죽인 거다. 등에는 상처가 그친 거고. 네 동생한테 상처 주지 마. 난 어차피 상처받을 사람도 없어. 괜찮아. 정리될 때까지 멀리 가서 지내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게 딱 두 가지인데 형을 가진 거예요. 제 동생 제이 부탁드립니다. 정희야, 정희야, 정희야! 형도 외국이라는 데 한번 나가볼 수 있게 됐다. 조만간 형이 친형처럼 모시는 분이 연락할 거야. 그분이 마 너 후원해 주신단다. 아, 지금부터 뭔 소리여? 그 형님이 하시는 사업을 형이 잠깐 도와주기로 해서 외국에 나가 있을 거야. 연락 자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옷에 그 피 아니야? 아이씨, 뭐야 이거. 형 무슨 일이야? 외국에 나간다 어쩐다 황당한 소리 또 뭐고. 형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 나한테 말해야 내가 해결해줄게. 아니라니까. 진짜 사업 때문에 가는 거야. 말해. 아, 말해. 무슨 일이냐고. 그냥 형 좀 믿어주면 안 돼? 네보다 잘난 거 하나 없어도 그래도 형이고 나도 남자로서 자존심 있는데 그냥 묻지 말고 믿어주면 안 돼?
있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밥 먹자. 학교 듣겠다. 축하합니다. 몸 살아있네. 태어난다는 소리 듣자마자 달려왔다. 등짝 갈라지들이 잘 붙었고. 그래도 그 잘생긴 얼굴은 좀 상했네. 여기 웬일이십니까? 한실장, 이제 나랑 손잡고 일하는 건 어때? 난 무식한 김대광이랑은 달라.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고. 저는 제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하급상으로 보스를 쳐낸 분들한테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한번 들여놔보자. 꽃다발 감사합니다.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한태상, 보스는 네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야. 안 그러냐?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경찰에서 적당히 말한 덕분에 네가 지금 무사한 거야. 내 앞에서 설설 기어도 모자를 판이 어디 있어? 사장님, 당신은 우리 보스 친구죠. 근데 그때 왜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까? 당신은 김 사장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오셨어요.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인은 원하는 학교에 어드미션 받아서 어제 떠났다. 현진이 통해서 좋은 집도 구했고. 고마워요. 제 동생이 진짜 대단하죠? 친동생 맞냐? 전혀 땅 파는 생겼던데. 그러게요. 제가 훨씬 더 잘생겼어요. 회사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면 된다, 창이야. 형님들, 헤어졌던 어머니랑 동생 꼭 찾게 되실 겁니다.
우리 태민이도 제이처럼 어디서가 근사한 청년으로 자라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형님. 약속을 깼어요. 무슨 약속이? 내가 애인 생길 때까진 내 생일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연 보기로 했잖아요. 우린 친구니까. 공연 볼 시간은 없고 저녁 같이 먹읍시다. 생일 선물은 없어요? 저녁 살게요. 백승지로 예약했는데요. 아, 예.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시죠? 자, 이쪽으로 가시죠. 생일날은 봐줘요. 내 맘대로 기분 좀 내게.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인데 뭐 특별한 거 없나요? 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꽃다발, 칵테일, 케이크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어때요, 여보? 마음에 들어? 일단 와인부터 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보. 바쁠 텐데 생일도 챙겨주고.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일날은 좀 봐주라. 외로워서 그래. 아는 사람 왔어요? 아니. 물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와인 리스트 갖다 주세요. 네. 말씀하신 와인 리스트입니다. 따로 취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야, 봐. 내 말이 맞지? 우리 저 사람한테 서빙 맡길게요.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무신경한 거예요? 아님 형편이 그만큼 어려운 거야? 나 같으면 여기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의 습은 아스파라거스 습입니다. 셰프 스페셜은 송아지 정강이 찜 요리고요. 천천히 고르세요. 거기서 기다려요. 금방 시킬 거니까. Ready to order? Okay. Okay. Italian pizza, vegetable lasagne, and mascarpone, avocado, and salmon salad, vegetable lasagne, sorbet. 어린 것들 유치하게 복수하네. 그저께 어떤 파티에서 보내드리에요. 서빙하는 애가 초대받지 않은 채로 왔는지 너 같은 게 여길 왜 왔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서빙하던 애도 보통이 아니던데. 오늘도 기대되네. 매니저 오라 그래. 아니,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다 주문을 받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매니저 불러줘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주문을 엉터리로 받아서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전 실수한 거 없는데요. 이분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오더를 냈습니다. 얘들아, 니들이 시킨 거 맞아?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던가, 아님 이거 다 대기 계산하세요. 끽해 한 200만 원 나오는데 200을 내던지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던지. 어서요. 너희 같은 것들한테 200만 원짜리 저녁을 사줄 순 없지.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해주세요. 얘들아, 인증샷 준비해.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보낸 학비는 어쩌고 여기서 접시를 날라? 내가 여기서 접시를 나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의 두 배를 보냈다. 내가 보낸 돈이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보낸 돈이 모자랐던 건가? 말해봐. 내가 보낸 돈이 모자랐어? 모자랐어요. 학기마다 보내는 돈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 지키고 싶었는데 아버지 병원비로 썼어요. 이런 건 못 본 척해주는 게 매너 아닌가요?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네가 저런 것들한테 모욕당하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왜요? 왜 볼 수가 없었는데? 다음부턴 우연히 봐도 모른 척 해줘요. 앞으로도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어. 그 이유를 말해줘. 여보. 자기 오늘 멋졌어. 아가씨 괜찮아요? 나 그날 파티에서 봤어요. 오늘도 상을 한번 뒤집어 엎지 그랬어. 기대했는데. 자기야, 가요. 그인가 봐. 당신 마음속에 있다는 사람. 어머, 이게 누구야? 다친 데는 어때요? 괜찮습니다. 걱정됐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고백할까봐. 이젠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어디서 또 만난다고 해도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죠? 고인에 대한 예의나 갖추시죠. 그 사람은 떠났고 난 처음부터 한 실장의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백성주 씨는 나한테 보스의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글쎄. 나 내쫓지 말아요. 잠깐만 여기 있게 해줘. 딱 5분만.
성규 씨. 매일 이렇게 집에서 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린 둘 다 비슷한 사람 아닌가? 외롭고 자존심 세고 이렇다 할 가족도 없고. 우리 결혼해요. 즐겼으면 돌아가세요.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있구나. 그런데 왜 늘 혼자 지내요?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날 이용하면 어때요? 이용할 가치도 없다, 이건가? 그 여자 누군지 심하게 질투난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결혼은 내가 포기할게. 친구는 해줄 수 있죠? 여자친구 말고 그냥 친구. 그럽시다.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하고 그 애 정말 안 어울려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직이 상한 것도 아니고 염증 소견도 없어요. 근데 가끔 뼛속까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피로가 누적됐을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좀 푹 쉬어보세요. 많이 드세요. 국밥 하나 주세요. 밥때가 지났는데 아직 점심 못 먹는 거야? 그 나이엔 많이 먹어야 키가 커요. 모자르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자, 성주 씨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당신 같은 인간이랑 말 섞는 거. 언제 어디서나 매력적이야. 내 앞에서 꺼져주시면 좋겠는데. 백성주가 좋아하는 돈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김대광 사장이 숨겨놓은 돈이 나와서 말이야. 나눠 갖자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사무실에 변호사 와 있으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가봅시다. 변호사는요?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마음 숨기면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날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 한 명 있지. 한태상이.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한태상이는 데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돼. 문 열어.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가 준재해버리면 뭐래. 친엄마 일찍 죽고 계모가 난 동생들한테 재산도 홀랑 뺏겼으면서. 그 재산만 있었어도 한태상이가 백성주를 사랑했을 텐데. 안 그래? 이 반지 끼고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어. 여자였지. 내가 그걸 깜빡했네. 감사합니다. 이들이 키친입니다. 거기 서미도 씨 나오셨습니까? 아, 미도 씨 그만두셨는데요. 아, 그럼 혹시 서미도 씨 아버님이 입원한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가 더 잘못됐나. 요즘 들어 계속 다리가 저리다고 이래. 됐어, 집에 가. 마음 불편한 게 더 힘들다. 아, 엄마, 저리 가. 내가 할게요. 아이, 됐어. 내일부터 오지 마. 여기서 내가 죽든 말든. 아니,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우리도 여기서 뭐 쫓잠 자는 게 좋은 줄 알아? 아, 그러니까 가라고. 마음이라도 좀 편해봅시다. 가요. 어, 좀 조용히 합시다. 아, 정신을 혼자 세는 날. 아, 맘대로 해. 대법대 골든트리가 이번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잠깐만! 골든트리의 한 차장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얻기 위해 지난 3일 본인이 직접 홍콩으로 떠나 저 사람 그 사람 맞지? 주도하는 어? 해외시장에 대한 어?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날씨 변덕이 유난하겠습니다. 곳곳에 비와 눈이 오고 매서운 꽃샘추위도 찾아오겠는데요. 먼저 비는 내일 어머나 사장이 됐구나. 아이고 세상에. 누가? 뭔데 뭐? 아, 왜 요즘 그 광고도 많이 하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아, 왜 말을 못해? 아, 왜 우리 도와준 그 있잖아. 저 서경님, 4층이셨어요? 뭘요? 아, 지금 택실로 옮기실 건데요. 예? 네? 병원비 밀린 거 싹 내고 병실까지 옮겨주고 사라졌대. 연락처나 명함은? 그런 거 없이 바람처럼 사라졌대. 그 사람이 골든트리 사장이 됐더라? 회사에 찾아가서 감사하고 인사 좀 해. 아, 그러다가 병원비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야, 갚으면 되지. 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매번 공짜로 돈을 받니? 예, 그 사람 크게 성공했어. 신수가 아주 훤해졌다니까. 당연히 장가 갔을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 사장님, 서미도 씨란 분이 오셨는데요. 들어오시게요.
어서요. 빈손으로 오기는 뭐여서요? 잘 먹을게요.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어쩌라고? 제 말은 이런 도움이... 갚아요 그럼. 갚으라고 부담스러우면.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지금 당장 입사지원 작성해서 올리고. 네? 내 회사에서 일을 해서 갚으라고. 그건 좀... 닥치고 갚아. 여기서. 내 옆에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여자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 유부남이면서. 유부남이 아니면? 기입장에 들어오세요. 유부남이라. 저 시장님, 제가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하는 말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깨끗하시고요. 여기 서미도시 입사전선 작성에 도와줘요. 영어부로도 잘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 내가 특치하는 겁니다. 서류 만들어서 인사팀에 넘겨요. 내일부터 출근하게.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근 안 합니까? 할 게 많네요. 저녁은? 생각 없습니다. 난 배가 고픈데. 드시고 오세요. 사장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직원은 방금 먹고 왔어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응? 야근하러 갑시다. 하시다면서요. 야근하면서 먹으면 되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주세요. 됐어요.
드세요. 응?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저기, 근데 아까 저기 순대 같은 것도 있던데 왜 그런 거 안 샀어? 서민도 씨.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내 앞에서 편하게 살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귀가 잘 안 들리나? 같이 살자고 했어. 결혼하자고. 웃고 있죠 그대라는 떨림이 꿈처럼 다가와줘 날 감싸고 있는 저 별빛에 빛난 이 빛바람 소리 그대